자동으로 뽑아낸 코드인데 보면 뽑아낼 때 얘가 자동으로 그 유닛 테스트로 뽑아내요. 유닛 테스트 모듈의 그 테스트 케이스 코드로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식, 웹 드라이버 방식하고 그 자바스크립트 프록시 방식 중에 지금 자바스크립트 그 프록시 방식의 코드로 빼낸 건데 지금 보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요 ID에서 했던 그 내용 그냥 그대로 1대1로 매칭이 돼서 그냥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cell.click, cell.type, 뭐 cell.wait4page2load 이게 그냥 요 ID에서 쓴 요 명령어 그냥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얘랑 그냥 명령어가 1대1로 그냥 매칭이 돼요. 그래서 실제 작동도 그냥 여기서 뽑아낸 거 그대로 그냥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ID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 RC라고 그러는데 그 이 자바스크립트 프록시 방식으로 뽑아내는 게 대단히 편하죠. 거의 그냥 무수정으로 바로 그냥 돌려도 그냥 똑같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한번 네,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걸로 해서 소스 코드를 쏙 뽑아내고 저걸로 이제 수정을 해서 예 뭔가 테스트를 일단 뭐 조건식 같은 것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막 한 이유가 그 자바스크립트 요 프록시 서버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띄워주고 그리고 저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요거를 실행시키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 떠 있는 요 서버에 접속을 해서 브라우저를 자기가 막 생성을 시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이쪽도 여기 지금 자동으로 지금 생성이 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실제 브라우저 하나 띄면 네, 아이고 끝났네요. 여러분 아 지금 이건 실패란 거예요. 지금 실패한 게 지금 요 코드를 지금 막바로 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집에서 제가 이거 테스트하던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GUI 그런 거 없이 결과값만 이렇게 바로 딱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테스트가 하나라서 하나 돌리는데 뭐 12초 걸리고 하나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여러 개가 쌓이면은 뭐 좀 자동으로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자바스크립트 그 RC라고 하는 그 RC 방식으로 돌렸던 거고 웹 드라이버 방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웹 드라이버로 하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서버 올리고 뭐 요런 귀찮은 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좋은 거는 얘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파이어폭스 밖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데 웹드라이버는 이제 뭐 익스플로러까지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좀 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하겠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똑같은 코드인데 계속 이쪽에 뜨네요.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린 거고요. 아니 뭐 느끼겠지만 뭐. 별로 재미는 없어요. 이게 이 ID로 사실 이게 좀 그 저도 이렇게 해보는데 ID로 하는 게 되게 기능도 떨어지고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여기서 이제 직접 이제 스크립트를 자기가 수정해가면서 뭔가 필요한 뭐 테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꼭 이게 테스트 전용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가
브라우저로 자동화 시키고 싶은 작업이 있다. 아 그래 나는 네.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아 예 네. 일종의 뭐. 예 네, 브라우저로 자동화 시키고 싶은 네. 거. 오토 같은. 예 네. 그런 거. 왜냐면 뭐 이제 마케팅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아 뭐 악성 댓글 달기. 예 그런 거. 아니 그것도 있고 예전에 주소 추출을 하려면 어느 카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이거 사용자를 계속 눌러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이제 추출하고 이제. 또 그 정규식으로 뽑아내고 아이들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걸 내가 손으로 해봤는데 하, 그래서 한 만 개 뭐 몇만 개까지 뽑아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 그 이제 손가락 누르고 복사하고 넣고 이래 정규식으로 나중에 쭉 뽑아내면 이제 아이디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 네이버 아이디를 그렇게 하면 카페 다 이렇게 훑겠더라고. 근데 이제 하, 이런 자동화를 뭐 만들면 참 좋겠는데 네. 사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셀레니움으로 하기 적합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웹 크롤러를 만드는 거죠. 아 예 아무튼 아무튼 받아가지고 예, 예. 그쪽이 훨씬 속도가 빠른데 예. 얘는 사실 속도가 되게 느려요. 아니, 실제 브라우저 하고 이런 그 거. 저번에 이걸 이런 걸 탄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또 막혔잖아요. 그게 막혔거든요. 탄 사람이 그게 한 20만 원인가 했었어요. 이제 아이디 추출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게 이제 내가 이걸 띄워놓고 이걸 브라우저를 띄워요. 띄우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누르는 거야 본인이. 그런 눌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저게 뭐 어디 델파이로 했나 뭘로 했나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예, 일단 셀레늄으로 하면은 좀 예.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좀 빠르고 전문적이진 않아도 예. 좀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재밌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자세히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셀레